이사 계획 없어? 없어. 그리고 혹시라도 아영이한테 허튼 수작 부렸다간 이 여자가 사람을 뭘로 보고 그쪽이나 채우 형한테 하기만 해봐. 백 하는 거 봐서? 야! 조심하라고! 나도 이 옷이 다 뭐야? 어? 이거 우리 백화점에 만 입점된 브랜드인데? 지즈베 아. 이거 우리 사장님이 사준 거구나. 지금 나 때린 거야? 이거 말 돌리지 말고 명품 매장에서 그렇게 난리도 아주 아니었다 그러더니만 결국엔 이게 일로 오는 거나 일로 와. 어, 웬일이야. 너무 완전 예쁘다. 그게 소문이 났단 말이야. 나지 안 나냐? 백화점에 눈이 몇 개고 입이 몇 갠데. 왜? 왜? 벗게? 벗어야 씻지. 왜? 너도 씻게? 그럼 나 등 좀 밀어주라. 등? 정 원한다면 빨래거리 갖고 와. 아 맞다. 너 제주도에서 별일 없었어? 별일? 왜? 내가 어제 꿈을 꿨거든. 내가 꿈만 꾸면 뭐가 딱딱 맞잖아. 근데 꿈에 너랑 우리 사장님이랑 차를 타고 어디론가 막 달려가더라. 하늘은 온통 시커먼데 우리 사장님은 울고 있고 너는 잠들어 있어. 근데 그 모습을 아저씨가 지켜보고 계신 거 있지? 새빨간 장미꽃을 들고. 아저씨? 원빈? 장난치지 말고. 니네 아빠 말이야. 아마도 내 생각엔 네가 우리 사장님을 엄청 울릴 건가 봐. 데리고 놀다가 확 차버리는 거지. 남자는 원래 그래야 진짜 네 거 된다. 쉽기나 하지. 누구 와? 왜 신경 써 진짜. 안 사겨? 내가 제주도 알로에 농장에서 직접 알로에를 따서 갈아서 오려고 했더니 글쎄 더 좋은 게 여기 있네. 이거 우리 김 사장도 마시는 거다? 좋은 거 꼭 지 혼자 먹어. 아니 지만 입이야? 저걸 콱! 이게 피부에 그렇게 좋대. 혼자 먹어 혼자. 어? 뭐야 여기서 더 예뻐져서 어쩌라고. 그런 말도 쓰지 마. 사랑스러우니까. 잠깐만. 너 라운지 이마영이랑 사귀지? 이 인간이 어떻게 알았지? 왜요? 누군데? 누군 누구야? 김 사장이지. 퇴근을 했으면 다음날 얘기하면 되지. 꼭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군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사내 연애는 죽음. 오다가 다 스친 적은 있겠죠. 왜요? 사장님 뭐라는데요? 사실 이건 사실 대회비인데 내년도 인사이동권을 나랑 의논 좀 했으면 좋겠다네. 사실 김 사장이 나한테 이렇게 의지하는 게 이제 좀 지쳐. 누구 와? 올 사람 없는데? 누구세요? 어머 사장님! 이마영 씨, 나 잠깐 좀 봅시다. 네? 저요? 사장님! 아영 씨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 죄는 딴 놈한테 있지.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혹시 또 컴플레인 들어왔나요? 완전 보고 싶었다 지지배. 아 미안. 아영 씨 친구 길라임 씨가 당분간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절대 껴안지 말고 잘 때 이불도 같이 쓰지 말고 특히 평소처럼 속옷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럼 안 돼요. 절대로. 라임이가 뭐 속을 아니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맹세하는데 안 했어요. 우리 둘만 아는 얘기예요. 사장님과 저만요? 물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얼른 대답부터 해요. 내 말 꼭 명심하겠다고. 응? 미쳤나 봐요. 나보고 너 조심하래. 너랑 이불도 같이 쓰지 말래. 갑자기 너한테 왜 그래? 제주도에서 진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질투하나 보지. 그쪽이 나 꼬실까봐. 동네 구경 좀 하고 올게. 라임 씨 방금 뭘 한 거야? 아영 씨가 라임 씨를 왜 꼬셔? 그러게요. 내가 사장님을 꼬시면 꼬셨지? 어머. 왜? 집 비밀번호 뭐야? 아, 그걸 깜빡했네. 근데 너 네 친구한테 나 변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잘해. 네 친구들한테 내가 변태 되는 수가 있어. 번호 뭐야? 빨랑 말해 추워. 아,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어휴, 전화가 끊겼네. 날도 추운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 인간 진짜. 아, 돌겠네. 번호가 아닌가? 지문인식 뭐 그런 걸 우린 없고. 혹시 홍채 인식? 아이고. 뭐해? 우리 저녁 먹을 거니까 준비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네. 그냥. 제가 간이 맞을지 모르겠다. 왜 안 먹어? 먼저 먹어봐. 너 여기 약 탔지? 너 이거 먹이고 나한테 소송 걸라 그러지? 소송? 야, 배우 해도 되시겠어? 물론 낭만여행인가 뭔가 그것까지 못하게 된 건 미안해. 나도 웬만하면 하려고 그랬어. 당첨자도 길라임이고 좋잖아. 근데 진짜? 뭐? 당첨자가 길라임이라 좋다며? 싫을 게 뭐야? 똑똑하지, 예쁘지, 몸매 좋지. 나 좋아하지. 맞아. 뭐냐? 그새 질렸냐? 하긴 30만 원짜리 월세 사는 여자랑 오래 간다 했다. 암튼 너랑 사이 상관없이 내긴 내기야. 내가 라임 씨랑 뭘 하든 신경 꺼. 내기
라니? 야! 안 속아! 패크 쓰지 말고 빨리 먼저 먹어봐! 그거 말고! 이거 먹어봐, 이거! 사실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가? 갑자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혹시 형은 몰라? 언제부터 그래? 자주 그래? 지연이한테는 얘기해봤어? 지연이? 비밀번호 말고 또 기억이 안 나거나 혹은 뭔가 기억이 나거나 그런 건 없어?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연이한테 연락해봐. 찾기 어딨어? 찾기? 빨랑 시간 없어. 어? 손 좀 잡아. 어머. 며칠만 쓴다. 362-434 현관 비밀번호. 어? 362 뭐? 36-24-34 네 드림바디라며. 아, 36-24 36 36? 아 형이 어떻게? 어 저기 근데 차는 화낼 텐데. 하긴 30만 원짜리 월세 사는 여자랑 오래 간다 했다. 이건 설마 이걸 꺼낸 거야? 힌트 하나 줄게. 비밀번호는 내 자리야. 나쁜 놈. 야! 죽을래? 당장 벗어. 싫어.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그래. 네가 또 말로 하니까 정신 못 차리지? 어? 도와주세요! 어? 이 키 크고 잘생긴 남자가 여자인 저를 막 때리려 그래요! 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때리다니요! 아! 이뻐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쩜 이렇게 수두룩 빽빽하게 이쁜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액션 스쿨 간다. 오른손 그냥 이대로 죽겠다. 왼손 가. 너 내가 복수할 거야. 근데 내 가슴 넓다. 반가울 줄 알았는데 네가 기다렸던 시나리오 아니야? 뭐 그렇다 치고 근데요. 동양인 여배우 찾는 할리우드 시나리오 흔치 않아. 좋은 기회니까 열심히 해봐. 1차는 서류, 2차는 데모 영상, 3차는 리딩이래. 3차까지는 한국 에이전시에서 진행을. 영이 covering blood jumps out of a running car. At the same time, a truck runs into her direction. 하! 이걸 지금 하란 말입니까? 아니, 여자한테 어떻게 이런 걸 시켜? 이게 기회야? 죽으라는 거지. 앞으로 내가 이런 거 한다 그래도 말리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얘기 끝났으면. 대체 네 진심이 뭐야? 언제까지 이렇게 이상할 건데? 그래, 니 놈 말 맞아.
나 너한테 들켰어. 그래서 일부러 이러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 일에 사적인 감정 개입시키지 마. 나도 그럴 거니까. 길라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구만. 그럼 부탁 하나 하죠. 나한테 들킨 거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죽을 때까지 나한테 고백하지 말아요. 걸어가야 해요? 네?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매니저도 모르는 걸. 괜히 나설 생각하지 마. 걱정도 안 되냐? 안 돼. 지금 내 몸도 못 찾아 이러고 있는데 남 찾을 때냐 우리가? 찾는 게 좋을걸? 실은 그쪽 차 기름 떨어진 게 아니라 오스카가 가져갔거든. 뭐? 112죠? 차를 도난당해서요. 야! 주환이 오라 그랬는데? 저보고 얘기하래요. 김주환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내기한 거. 그냥 나 포기하면 김주환 씨가 합의해준다는데. 주환이가 길라임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물론 내기해서 딴 건 절대 돌려주지 않는 게 두 사람의 오랜 룰이란 얘기도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 김재원이 못해 처먹긴 했어도 치사한 놈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주원이한테 길라임 씨가 중요한 사람이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러겠죠? 근데 어쩌나? 나도 길라임 씨 포기 못하겠는데. 주원이한테 전해요. 나 길라임 씨 안 뺏긴다고. 합의 안 해도 상관없다고.